고마우시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작가님 나오셨으니까 어떤 코너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 맞춤 상담, 영양제 상담을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 그 구독자 소통 밴드 권행모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취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 취재하셔서 그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 영양제 상담이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병원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신청자 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위건강입니다, 이번에는. 네, 사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환TV의 찐 애청자 54세 여성입니다. 저는 1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항암 치료는 안 했지만 위의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위 내시경을 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위를 잘라내기도 했고 원래 좀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현재 저체중입니다. 키가 157cm인데 몸무게가 44kg 너무 정도입니다. 좋지.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좀 딸리고요. 얼마 전에는 골다공증이 의심된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서 있고 물건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이 부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관절도 좀 아프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완경도 4년 전에 오셨대요. 그래서 질 건조증도 생기고 컨디션도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원장님, 저좀 활기차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보니까 54세신데 14년 전에 위암 수술 받으셨으니까 40대 네, 받으신 거네요. 40대 맞아요. 굉장히 초반에. 빨리. 아, 빨리 오셨네요. 암이.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거는, 예, 조기 위암이었네요. 네. 그래서 완치가 되신 것 같고요. 너무, 정말 다행입니다. 가장 문제는 저체중이네요. 당연히 기력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맞아요. 지금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시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기력이 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도 굉장히 쉽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셔서 이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셔야 될것 같은데 또 영양제는 많이 안 챙겨 드세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유산균하고 비타민 B 그리고 RTG 오메가3에 무릎 관절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다는 MSM을 좀 최근에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네, 필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D, 코엔자임 Q10 필수 영양소입니다. 꼭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또 오메가3 드시고 계시고, 비타민 B도 드시고 계시고, 비타민 B를 빼고 차라리 종합 영양제를 드셔서 비타민 B도 들어있고 거기에 뭐 마그네슘 이런 게 같이 들어있는 거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동환 TV표 필수 영양제 5가지 외에 또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큰 병력이 위암이고 위를 3분의 1을 잘라내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먹지도 못하시고 좀 소화도 안 되고 이러시잖아요. 이럴 때좀 좋은 영양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제는 기본적인 거 챙기시는 거 하시면서 위를 위한 영양제를 챙기시다기보다는 이거는 위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자주라도 한꺼번에 드시면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자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에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좋은 영양 음식들을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자꾸 좋은 영양소들을 챙겨 나가셔야 돼요. 이게 영양제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영양제는 필수 영양소로 이거는 칼로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례자분은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세 가지 영양소, 이제 칼로리 가지고 있는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잘 챙겨 나가셔야 된다. 이 생각이 꼭 듭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간소증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저체중이면 없을 수가 없고 이미 또 골다공증도 오셨기 때문에 그럼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꼭 드셔야 네, 제가 되겠죠? 보기엔 단백질 보충제도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 챙겨 먹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음식으로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좀 챙겨 먹기가 쉬운데 단백질을 몇 끼마다 이렇게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도 꼭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골다공증이 또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챙겨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 결과지를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여기 보니까 골다공증이 거의 있는 걸로 나오셨어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예,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이거 이제 검진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정밀 검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골다공증 검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받으시고 그 수치의 기준에 만약에 미달이다, 골다공증 진단이 확실히 됐다 그러면은 의료보험으로 그 치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약입니다. 그 수치가 넘어가면 영양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치료,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그와 함께 추가적으로 비타민 D 또 비타민 K2, 예, 칼슘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미 이제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네. 네.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니까 네. 관절이 붓고 쑤시고 막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MSM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고 있는데 아,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절이 붓고 쑤시는 거는 골다공증 증상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오래 서 있으시면서 관절에 있는 연골이 너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그래서 MSM이라는 거는 관절염 자체를 줄인다기보다는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 자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 또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콘드로이틴 같은 거.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관절이 만약에 많이 힘드시다면 예, 콘드로이틴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경을 좀 일찍 하시면서 여성에 네. 관련된 것 중에 불편감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특히 이제 질건조증이 좀 심하셔서 평소에도 너무 많이 힘드시대요. 근데 이게 또 영양제로 해결이 될지 고민이더라고요. 아, 이것도 사실 영양제로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쉽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에 좀 가셔서 제가 뭐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성 호르몬을 적절하게 쓰시면 크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니까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검사 한번 체크하시고 처방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번째 시청자분 영양제 상담 지금까지 해드렸는데요. 네. 또 저희 찐팬이라고 하시니까 네. 원장님께서 조금 더 건강 꿀팁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뵈니까 이제 또 수술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걱정 많으신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근육량이 너무 줄어들지 않게끔 근육량이 줄어들면 모든 병이 다 잘 생겨요.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게끔 단백질 섭취 잘 하시면서 열심히 조금 조금씩 걷기 운동하시고 좀 더 좋아지면 근력 운동도 하시면서 체력을 잘 보충해 나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더 건강한 삶으로 가실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영양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면서 나도 영양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께서 소통하고 계신 네이버 밴드 들어가면 이제 간단한 댓글로도 또 문의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가 설명란에 써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선정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상담 코너 만들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